방탄소년단 BTS 전국의 드리머스가 스포티파이에서 역대 K-POP 솔로곡 중 최단 시간 1억 스트리밍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공식 사운드 트랙인 드리머스는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가수가 다른 나라에서 열린 월드컵 개막식에서 주제가를 부른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로 뻗어나가며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K-아이돌, K-뮤지션, K-음악. 오늘은 한국의 음악 산업 트렌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진원 콘픽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산업백서, 보고서, 가능물 등을 바탕으로 콘텐츠 트렌드를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인데요. 저는 콘진원 콘픽을 담당하게 된 콘대리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볼 음악 산업 동향은 전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K-POP 아이돌의 글로벌 성과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밴드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를 발매하여 2022년 2월 기준 영국 차트 톱 100에 19주째 진입하였고, 방탄소년단의 멤버 V가 발매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한국 드라마 OST 중 처음으로 빌보드 핫100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가수 싸이 또한 빠질 수 없죠. 싸이의 데뜻은 발매 일주일 만에 스포티파이에서 1500만 스트리밍을 기록하고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1억 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과거의 K-POP은 대형 기획사 위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중소기획사들 또한 활발하게 해외 진출을 시도하여 다양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모모랜드의 경우 2022년 1월 100% 영어 가사로 이루어진 디지털 싱글을 발매하여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볼 음악 산업 동향은 음원 플랫폼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6월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가 가장 많은 음악 서비스 앱은 1위가 멜론, 2위가 유튜브 뮤직이었는데요. 유튜브 뮤직은 전년 동월 대비 2배가 넘는 성장세를 달성하였으며 1위인 멜론과의 격차도 좁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음원 플랫폼 업체들은 시장 내 영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플로는 출판업체 북21과 협약을 맺고 오리지널 오디오 콘텐츠 이서빌리티를 책으로 출간할 것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는 듣는 콘텐츠인 오디오 콘텐츠를 보는 콘텐츠 영역으로 확장하고 사용자 경험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멜로는 빅데이터와 회원 플레이리스트를 분석해 다양한 주제에 따른 차트를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지니 뮤직은 월정액 전자책 구독 서비스인 밀리의 서재와 함께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하여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 기반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MZ세대의 새로운 음악 소비 형태도 한국의 음악 산업 트렌드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플랫폼 틱톡은 글로벌 음악 차트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국내 그룹에서는 엔하이픈의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 수록곡 폴라로이드 러브의 다양한 틱톡 챌린지 영상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국내 음원 사이트 멜론에서 역주행 기록을 하는 등 틱톡을 통해 시작된 인기가 다양한 음원 플랫폼에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행보가 이어지는 이유는 틱톡 등의 쇼폼 플랫폼을 통해 음악이 이용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이 된다는 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틱톡에서 이용자와 크리에이터가 함께 만든 콘텐츠가 모여 실제 뮤지컬로 만들어지는 사례가 나오면서 문화예술업계에서도 틱톡을 통한 새로운 창작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디즈니 팬이 틱톡에 올린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따뚜이 2007 영상이 열풍을 일으켜 뮤지컬 제작사인 시뷰는 라따뚜이 더 틱톡 뮤지컬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공개하는 자선 행사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20세기의 전유물로 받아들여지던 LP도 MZ세대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2년 LP 제작 주문 문의는 2021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2030이 선호하는 아티스트의 새 음반 LP 주문 문의가 많아
젊은 세대 사이에 LP가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잔나비, 백예린, 블랙핑크, 태연 등 젊은 가수들이 LP판을 발매하며 단순한 음악 매체가 아닌 팬들이 소장하는 굿즈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실내 취미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아날로그 음악 매체인 LP를 향한 관심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루파이 음악도 MZ세대의 새로운 음악 소비 형태입니다. 루파이란 깨끗한 음원보다 의도적으로 음질을 낮춘 노이즈 사운드를 의미하는데요. 루파이 음악은 사람의 심박수와 일치하는 분당 70에서 90비트의 빠르기로 차분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최근 들어 실내 활동이 많아지며 집중과 휴식을 위한 음악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음악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 한번 짚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즐겨 들었던 노래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콘텐츠 인사이트를 넓혀드리는 콘진원 콘텐츠 정보 픽, 콘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관련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이 궁금하다면 한국콘텐츠진흥원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